남성 호르몬 관계 있냐고? 네, 관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이제 자위행위를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는 좀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차니까 그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자위행위를 했을 때에 그 순간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인 하루 권장 단백질 60g이라던데 굳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권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을 어느 정도 수순해서 하고, 그러니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하루 권장 섭취량이 일반인들이 바디빌더, 그러니까 몸을 키우는 권장량이 아니잖아. 마라는 축구할 때 쥐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효과 있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일단 근육 내 산소 포화량이 좀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존나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요인이. 그러니까 쥐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그 부위에 뭐 근육 수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혈류를 많이 돌게 해서 좀 충분한 이제 공기량이나 수분이라는 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쥐가 나는 거거든요. 축구 선수가 쥐나는 것은 당연히 일반인 기준에서는 일반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포화를 갖고 있는데 경기 때문에 자기 한계치를 뛰어넘을 때가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지? 뭐 항상 경기력이 뭐이90 정도 수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수치를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리하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하면 당연히 쥐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축구 선수랑 지나는 그 수준은 틀려요. 근력 운동 다리 굵어진다고 해서 이 산소가 좋아지나요? 그쵸. 그러니까 근력 운동에서 다리가 굵어졌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산소 운동 팍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근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근육량이 이제 지금 커졌기 때문에 산소 포화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분 포화량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굵기 때문에 또 달리기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굵으면 단거리는 유용하겠지. 근데 굵으면 몸무게가 늘어나. 몸무게 늘어가면 아무리 산소 포화량이 좋아도 유산소 운동, 오래 달리기 운동에는 오히려 나빠요. 오케이? 마랑 이제도 허벅지 근육 남자 좋아하는 이유 좀. 야, 저 남자 침대에선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겠지. 형, 뱀프 처음 봉 뽑을 때 왼쪽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있는데, 제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봉을 처음 뽑을 때의 이 높이가 좀, 그러니까 내가 거의 팔을 벌렸을 때의 높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뽑는다 그러면 어깨에 좀 부담이 갈수 있어. 그럴 때는 누구한테 도와줘야 돼, 뽑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벤치 넓게 잡는 걸 좁게 잡는 걸 가슴 근육 발달 부위는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차이는 있어요. 우리 몸은요, 여러분들, 흉근인데 종류가 있죠? 대흉근, 소흉근. 대흉근은 결이 가로예요. 가로로 시작해서 우리 상완골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소흉근은 이 위로에서 우리 쇄골에 붙어 있어요. 넓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수직으로 되면서, 아니, 가로로 되면서, 대흉근 좀 발달을 많이 시켜줄 수 있고, 짧게 잡으면 소흉근 발달시켜줄 수 있죠. 그래서, 덤벨 프레스 할때 이렇게 잡고 하시게 되면, 소흉근은 가장 극대. 무릎 등척성 운동 추천해주세요. 아, 그렉 익스텐션 있죠? 이렇게 하는 머신 운동. 올리고 버티세요. 버티고 내리고, 반대도 올리고 버티고. 등척성 운동이야. 형님, 스쿼트 할때 왼쪽 무릎 스폰 소리 나는데 해도 되죠? 스펀지 소리 나면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연골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연골 쪽에 무조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골 상처가 날수 있어서 검사 받아봐야 돼요. 머리카락 들리는 소리나 스펀지 같은 소리가 나면, 예, 해야 돼요. 대퇴사두근 내측간근, 외측간근 키우려면 무릎 자체를 좁게 잡으셔야 돼요. 좁게. 내측간근 키우려면 넓히시고. 좁게 넓히시고, 반대로 이제 자라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드리프트 할때 발, 팔꿈치 무게중심은 주고, 엉덩이를 최대한 안 빼고, 바벨을 정강이에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거, 이거 맞음? 데드리프트는요, 이것만 하고 운동할게요. 아니, 이거 채팅창 좀 읽으면서. 아니, 데드리프트 이렇게 하고, 아니, 봐봐. 원래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그런 이론적인 게 아니라 동작만 보면 돼요. 데드리프트는 원래 땅에서 죽어있는 무게를 들고서 버리는 운동이야. 근데 버릴 수 없잖아, 헬스장. 지금 뭐 크로스핏 빼고는 요즘 헬스장에 버리면 사장님이랑 트레이너 자동 소환이에요. 예? 바로 분신술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봐, 이 정강이 붙어있는데 우리가 올릴 때는 무릎과
바가 올라오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무릎에 걸리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될 수 없어요. 뭐 무릎이 쓸리거나. 그래서 헬스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걸 처음 이제 잘 내리기 위한 이게 물론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굿모닝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내린 다음에 뭐 이렇게 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내리게 되면 당연히 뒤에 있는 우리 뭐 경추라 아니 경추래요. 흉추라든지 아니면 요추라든지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굿모닝을 하는 거예요. 굿모닝. 엉덩이 뒤로 빼면서 지금 허리 중립돼 있잖아. 그렇죠? 무릎 상황 무릎 정도 왔잖아 봉이. 그럼 그때 덩치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내릴 때는 굿모닝에서 무릎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봉이 무릎 근처에 왔으면 그때 같이 내리는 거지. 이렇게 좀 요령을 하면서.